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말에 와이프하고 경남 남해 여행을 왔습니다. 왔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가 지금 해가 지고 있네요. 그래서 바로 지금 아까 농가섬 잠시 구경하고 숙소로 왔습니다. 아, 여기 숙소가 참 특이한 게 처음에 저는 전원주택인 줄 알았는데 전원주택은 아니고 바로 바닷가에 있는 펜션입니다. 펜션인데 이렇게 황토방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기와 조각을 얹어 놓은 아주 멋진 바닷가에 이렇게 뷰가 바로 바다 전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펜션에 오늘 숙소를 정했습니다. 저 멀리 보면은 무인도도 보이고 남면은 남해군에서 가장 남쪽에 있고 바다도 아주 파랗고 저 멀리 수평선도 볼수 있는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유명한 그런 관광지입니다. 지금 요 밑에도 이렇게 펜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황토방인데 요 아래쪽은 좀 소형 한 4인 정도 2인에서 4인 뭐 커봐야 6인 정도 되는 그런 황토방 펜션이고 여기 펜션들은 이제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족들 최대 뭐 15명, 6명까지도 2층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이런 큰 황토방 펜션도 있습니다. 야, 여기 조경도 상당히 신경을 써놨네요. 여기 뚝배기죠. 뚝배기들을 화분 담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지금 화분 정원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저희 숙소는 저 밑에 있습니다. 위에는 대형평이고 밑에는 저 소형평수들이 있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왔으니까 굳이 뭐큰 평수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최대 2인에서 4인용 그 작은 황토방을 하나 예약을 해서 오늘 야외에서 바베큐도 하고 여기 동네 구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철쭉들이 이렇게 빨갛게 봄철이니까 피었고 동백은 이제 뭐다 지고 꽃은 안 보이네요. 이렇게 계단을 따라 쭉 내려가시면은 이집 같은 경우에 아직 손님이 안온 모양인데 바로 바다 전망이 보이는 멋지죠. 이런 펜션이 밑에도 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집들은 황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버섯 모양이죠. 버섯 모양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멋지죠. 바다 뷰가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지금 소나무들이 왜 저렇지? 아마 재선충 같은 거 걸린 모양인데 소나무들이 지금 말라가지고 죽어 있네요. 바베큐장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방들이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와, 여기는 엄청나게 큰 수영장인데 여름에 운영을 하겠죠.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고 여름에 휴가 때 오면은 여기서 물놀이 실컷 하면서 바다 전망 바로 할수 있는 멋진 수영장도 있습니다. 소나무도 예쁘고 전망 상당히 좋네요. 저도 이 펜션은 처음 와보는데 바다 뷰가 정말 멋집니다.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멀리 멀리 섬도 보이고 수평선도 보입니다. 근데 이집 짓느라고 고생했겠습니다. 여기 도로도 없고 다 계단인데 이게 사람 인력으로 이런 집들을 다 지은 것 같거든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은 지는 조금 된것 같습니다. 새 건물은 아니고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지금 바닷가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난간 위험해가 못 내려가게 해놨네. 밑에 쪽에서 보시면은 여기도 저런 펜션들 총 있고 총 여기 18호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그런 펜션입니다. 예, 저기 밑에 보시면은 예, 파도가 지금 치는 게 바로 보입니다. 예, 바베큐 그릴장에서 바로 보시면은 예, 이렇게 예, 바다. 야, 진짜 오늘 물 막네요. 동해안보다 남해안 물이 더 깨끗합니다. 자, 바다 멋지게 보이면서 이 고기 구워 먹으면서 예, 바다 전망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예, 고기도 구워 먹고 예, 정말 멋집니다. 야. 예, 요 밑에 계단으로 내려가시면은 오늘 저희가 예약한 예, 방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조그만 데크길 예, 예, 펜스를 난간 안전 난간을 또 하얗게 또 나무로 만들어 놨네요. 여기가 오늘 저희들이 예약한 예, 방이 되겠습니다. 아, 바로 예, 4인까지 할 수 있고 여기 예, 바베큐 그릴도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나무가 가리지만은 예, 바다 전망은 예, 절반쯤은 문제없이 잘 보입니다. 저 멀리 보이고 맨 아랫집이네요. 예, 오늘 여기가 저희 방인데 예, 자그만합니다. 자그만하고 뭐 이 정도면은 뭐 펜션 중에 괜찮죠. 황토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침실에서 누워서 이렇게 예, 바다를 바로 볼 수 있는 예, 그런 전망입니다. 멋지죠. 예, 바베큐 그릴하고 야, 멋집니다. 오늘 여기 14만원 줬는데 주말에 사서 14만원인데 평일날은 10만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평일날 오면은 예,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뭐 어느 펜션처럼 뭐 밥솥, 뭐 전자레인지, 부엌, 뭐 식기류 이런 것들, 예, 냉장고도 있고 뭐 다 예, 있네요. 예, 있을 거는 다 있고. 여기 또 특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 여기 예, 월풀 욕조가 큰 게 있고, 야, 두 명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큰 월풀 욕조가 있고, 예, 뭐 변기하고 세면대 있고. 예전에는 여기 창이 이렇게 필름 안 붙여놔가 목욕을 하면서 예, 바다 전망을 볼 수 있었는데 그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이렇게 예, 반투명으로 지금 필름을 붙여놨네요. 예, 방은 아담하고 침대 두 명 자고 또 바닥에도 두 명 자면은 예, 네 명 정도는 충분히 예, 잘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 문 딱 열고 나가면 바로 예, 바다입니다. 예, 우리가 이 집이 맨 아래쪽이기 때문에 예, 바다 조망 예, 바로 될 수 있는 예, 멋진 펜션입니다. 예, 오늘 저 여기서 쉬고 내일 예, 전원주택 예, 남해 쪽에 있는 전원주택 찾아서 리뷰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내일 또 새로운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